황치백 2라운드 커제구단과 리시안 하오 8단의 바둑입니다. 아, 리시안 하오는 9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97년생 커제구단보다 2살 미친데 입단은 같이 했습니다. 입단 동계예요. 2008년에 나란히 입단했습니다. 커제가 11살에 입단해서 빨리 했다. 그렇겠지만 리시안 하오도 13살에 입단한 거니까 빨리 했다고 봐야죠. 13살에 입단한 사람보다 늦었다. 그럼 이제 말이 안 되죠. 이제 그 해에는 양댕신이라는 초천재가 만 10세가 되기 전에 9세 9개월에 입단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3살에 입단한 사람은 무지하게 늦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13살 입단이면 굉장히 빠른 겁니다. 자, 리시안 하오는 근데 아직 세계 대회에서 이렇다 할 만한, 즉 우승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8단입니다. 9단까지 승단 못했습니다. 자, 이런 좌상기 정석에서 백이 2단 젖혀간 이 형태는 100번으로 이 3-3이 들어온 데에 대해서 2단 젖혀가면 최소한 기본은 합니다. 즉 블루스팟은 아니더라도 거의 블루스팟과 준하는 정도. 흑일 때는 이게 좀안 좋다고 할 때가 있는데요. 백일 때면 항상 95점 이상은 하는 정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석, 나 3-3 정석 잘 모른다. 그런데 3-3에 상대가 들어왔다. 근데 내가 100이다. 그러면 그냥 2단 젖혀서 이 실리 취하는 거. 이거 쓰시면 별로 손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바둑은 더미 7집반이기 때문에 이 약간 이게 손해가 있으면 한 0.1집 정도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 대세에 영향이 없는 거죠. 자, 여기 두고 좌변에 눌렀을 때, 아, 이 자리가 대세점. 그래서 커제 구단이 대세점을 두면서 기분 좋게 출발하나 싶었는데, 여기 두고요. 이수가 조금 약간 방향착오라고 나와요. 여기를 밀라는 거죠. 여기를 밀고 이쪽을 그 흙이 두면 이게 벌리면 된다는 겁니다. 자세가 좋다는 거죠. 그렇다고 밀었을 때 흙이 이렇게 좀 욕심을 내면 아직 귀에서 사는 뒷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좋다는 건데, 허재 구단이 좌변을 뒀습니다. 그리고 상변에 쳐들어왔을 때 뛰어나오기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뒀죠. 요수도 급소입니다. 끊는 거는 더안 좋아요. 여기도 해갖고 받기도 뭐하고 이쪽 두기도 뭐하고. 왜냐면 이쪽 뒀을 때 요거 나가고 이런 거뭐 어디 나와서 이렇게 끊는다든가 요 뒷맛이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이런 수를 보고 그 이쪽 어디로 움직이면 싸움이 좀 배기 힘듭니다. 여기 나갔을 때둘 어디 끊겨야 될지 이것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100일로 나가 끊는 수는 안 좋습니다. 그냥 손 빼고 두던가 후퇴해서 두면 돼요. 손을 빼고 여기를 뒀는데 이 수도 역시 좀 과했어요. 중앙을 둔다면 한칸덜 가는 거고 아니면 빠져서 요한 점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게 좋았습니다. 실전은 두 칸을 뛰었더니 흙이 여기까지 가는데 또 여기서는 좀 좁게 갔습니다. 한칸더 가도 돼요. 이런 걸 보고 커제구도에 생각했겠죠. 아, 리시아나가 조금 쫄았나? 왜 그런 생각을 할수 있냐면, 최근 그 공식 대회에서 옛날 기록은 이제 안 남아있어서 모르겠는데, 예후가 생긴 이후에 커제와 리시아나의 공식 대국에서 4전 4승입니다. 최근 5년간 4전 4승이에요. 그러니까 커제구단이 리시아나한테는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걸 좀 봐야 됩니다. 리시아나오가 어저께 1라운드에서 중국의 그 지금 2000년대생 최고 희망이라는 셰커를 상대로 이겼습니다. 셰커가 지금 몽백합배 결승, 그 응시배 결승에 오른 강자인데 셰커한테 이겼으면 리시아나오가 최근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던가 컨디션이 좋다던가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를 인정을 해줘야죠.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우습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연결했을 때 백이 여기 쳐들어간 수가 심각한 문제의 수예요. 거기는 지금 백이 전체적으로 집이 괜찮은 바둑이거든요. 이 바둑 여기 실리도 취했고. 근데 여기 실리를 취하겠다. 여기 들어가는 순간에 항상 실리를 취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두터움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여기를 뒀을 때 여기 하나 밀고 여기 두는 수가 두터움을 찾는 좋은 수입니다. 이걸 받아주는 게 지금은 정수인데요.
받아주면 다시 귀는 이렇게 돼서 잡힌다고 봐야 돼요. 나와도 이렇게 늘면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 귀를 잡히는 게 이제 싫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커제 구단이 여길 둬서 귀살이를 했는데 딱 여기 씌우고 나니까 물론 이 석점이 실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붙이는 거로 잡히지는 않는데 두터움을 완전히 빼앗기게 됐습니다. 자, 젖히고 이렇게 둬서 사실은 이렇게 젖히고 둘 필요도 없이 흙이 그냥 여기 중앙을 두텁게 둬도 좋았어요. 요한 점이 지금 잘려 나갔잖아요. 백의 세력으로 두칸 뛰어났던 건데 그게 흙한테 잘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흙이 충분히 좋은데 상변에 둔 거로도 흙이 좋습니다. 이렇게 돼서 다시 살아온 것처럼 됐지만 지금 여기를 이렇게 두면 여기 흙이 자르면 항상 수구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고 여기 두면 패잖아요. 그리고 요쪽은 여기 흙이 이으면 또 귀가 또 찝찝해지는 것도 있어서 자체로 이미 지금 백이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여기를 뒀으면 사실은 지금 여기 미는 것도 이상하고 이렇게 받고 넘겨주는 게 차라리 나아요. 어쨌든 두터움을 잃으면 바둑이 좋을 게 없습니다. 실전은 이제 두터움을 잃었죠. 이렇게 되면서 여기 뭐 두지도 않습니다. 그냥 여기 둬요. 가변을. 전체적으로 지금 흙이 많이 두터워서 이미 7집 반임에도 불구하고 흙이 우세한 거로 나옵니다. 이 백이 3-3에 들어간 게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하변을 두는데 그래서 이제 우변도 점점 집으로 변해가요. 여기서 단수를 치고 혹을 쳤을 때 이거는 미리 쳐두는 게 낫습니다. 지금은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를 두면 물론 못 살아요. 이렇게 두면 잡힙니다. 근데 실전처럼 이제 나중을 보면 여기 두고 나오면 이렇게 두면 이제 잡히는 게 있지만 이렇게 잡혔죠. 근데 이렇게 된다고 보면 요만큼은 살아옵니다. 근데 주력군이 잡혔잖아요. 그렇더라도 요건 미리 쳐놓는 게 아까를 생각하면 훗날 생각하면 이득이에요. 여기 찝는 거라든가 이런 걸 배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돼서 이제 흙의 우세가 더 두드러지는데 이제 상변도 살았습니다. 흙은 완전히 살았어요. 그리고 요거 막는 거는 집으로 좋은 수죠. 집이 지금 집이 흙이 이만큼이 다 집입니다. 귀 석점이 잡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흙이 지금 두터움도 앞서고 실리도 앞서게 됐어요. 여기까지 잡으면서 그러니까 커제가 이제 마음이 급한데 여기 붙인 수가 굉장한 강수입니다. 요한 점을 고립시키겠다는 뜻이에요. 나올 때 빠져서 싸우는데 요귀 하변에 백돌이 약한 점 곳을 노리고 늘어서 두니까 여기가 좀 받기가 애매합니다. 여기를 받아서 나오면 두 점을 잡을 수 있는데 이거 계속 쳐서 단수쳐서 요두 점이 잡히면 이게 또더 커요. 그러니까 그걸 잡지도 못하고 중앙으로 반발했는데 여기까지 두고 하변을 두니까 이게 선수잖아요. 두고 끊어서 단수하고 단수치고 이렇게 두니까 너무 가뿐하게 흙이 살았어요. 이제 백이 전리푼으로 요흙 넉점은 잡을 수 있는데 중앙 상거에 비하면 너무 작은 대가입니다. 자, 그리고 중앙을 두고 여길 뒀을 때이 흙돌이 잡힐 가능성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없어요. 자, 여기 둬서 지금 이렇게 둬서 이제 흙대만은 살았습니다. 여기를 둔 수는 이 흙을 좀 노리는 걸 보겠다라는 겁니다. 잡으러 가려고 여길 두면 잡으러 갈 수가 없는 게 여길 끊을 때 따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두고 이게 너무 알기 쉽게 이두 점이 잡히죠. 그래서 이 백일로 잡으러 가겠다라는 신호로 먼저 딴 거예요. 손을 빼면 여기서 지금 실전에 여길 뒀는데 여기서 백이 여기다 두면 요 돌은 잡을 수 있어요. 좀 피해는 보더라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 단수 치면 뒤로 쳐서 따내면 뭐 여기 뭐 어떻게 좀 뒷맛이 나쁘니까 보강하긴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있긴 있지만 어쨌거나 잡았습니다. 손을 빼면요 여기 나갔을 때 이걸 막을 수는 없죠. 단수 치고 이쪽으로 둡니까? 이게 여기 양단수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못 빼요. 또 그렇다고 뭐 다르게 여기 나가서 끊는 순간에 이걸 둬도 안 되는 게
여기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단수 때문에. 여기 막아놓으면 또 수관하죠. 그래서 이쪽을 백이 잡고 싶으면 여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단수 쳐서 여기를 확보하면 요들이 과연 여기까지 도망가서 살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살 수 있어서 요만큼 깎는다 하더라도 요거 먹은 거로는 이 우변의 실리를 감당이 안 됩니다. 이 백이 완전히 깔끔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업종이 너무 머니까. 여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여기서 이제 허재 구단이 돌을 걷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의 집 차이는 인공지능으로 봤을 때 한 12집 정도 불리합니다. 왜냐면 상변에 여기 찔러도 여기 또 패나는 것도 있고, 곳곳에 흙은 득을 볼 게 있는데, 백은 당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밤 12집이면 흙이 덤이 7집 반을 주잖아요. 그럼 지금 반면 20집 차이란 얘기예요. 흙이 크게 잘못, 백이 크게 잘못 든 수는 이 우상기에서 살고자 하는 게 가장 크게 잘못된 거라서, 거기서 역전된 다음에 한 번도 백한테 기회가 없었습니다. 허재는 원래 100번 바둑을 잘 두는 걸로 유명한데, 이렇게 덤이 7집 반인 응시배에서 완패를 당하면 허재의 흑번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문제라는 거죠. 물론 이 단 한 판만 갖고 허재가 진짜 완전히 끝났나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얼마 전 그 천원전에서 리친청 구단한테 초반에 완전히 무너져갖고 진 바둑, 그 천원전에 준결승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바둑 2회전, 어제 1회전은 부전승이었으니까 2회전에서 리시아나와한테 완전히 무너져서 진 바둑, 이런 걸 보면은 허재의 쇠퇴기가 아직 만으로 24살도 채 안 됐는데,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벌써 시작된 것이 아닌가. 원래 만 24살 때면 최고 전성기를 누려야 될 텐데 좀 쇠퇴기가 온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본인의 그 바둑 공부가 조금 부실한 느낌이 듭니다. 인공지능으로 공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기사들도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 실력이 늘고 있는데, 본인은 칭화대 다니는 게 별로 그 바둑하고 상관없다 그러는데 상관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커제가 무너진다. 그럼 중국의 1인자로 올라설 기사는 누굴까요? 양딘씨니까요? 굿즈아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기사일까요? 계속해서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